안녕하세요. 진수성찬의 자연화 속도식입니다. 오늘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푸바오를 좀 보러 왔습니다. 푸바오는 한문으로 복보라고 하죠. 복복자, 보배보자. 암컷이라고 하는데 이게 푸바오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출생했고요. 약 99.1km가 나온다고 하고 자연 번식으로 출생했다고 합니다. 원래 자이언트 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팬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표준어로는 판다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이름도 팬 투표로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푸바오의 모습입니다. 가게를 보면 어미인 너바오하고 엄마인 아이바오 사이에서 푸바오로 태어났고 여동생 상둥이 루이바오 그리고 후이바오 이렇게 식구도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중국 반환을 한다고 해서 참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은 워싱턴 조약에 따라서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다를 소유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대여 방식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푸바오는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쯤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 하네요. 근데 사실상 이 푸바오는 3살이 되었기 때문에 성체가 되어서 짝짓기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어서 또 중국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아쉽지만 중국으로 가서 좋은 모습으로 짝짓기도 잘 하고 또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면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푸바오 얼굴 모습은 하얗고요. 지금 이 나무에 조금 가려가지고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녀석이 이제 저쪽에 있는 대나무 또 여기 먹이로 요거를 주로 먹이 활동으로 손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쉽지만 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미인 듯한 다른 녀석들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몸무게가 99.1kg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m 10 정도 되는 길이인 듯한 거이고 입 가까이 하얀 털도 이렇게 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근접해서 보고 가니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푸바오에 대한
근접 사진 영상 촬영은 마쳐야겠습니다. 저, 예, 뜻으로는 요 후바오가 이걸 먹는 모습을 조금 보고 싶었는데, 녀석이 내려오지가 않아요, 당초. 예. 아쉽지만, 예. 조금만 내려오면 좋겠는데. 반대편에 다른 녀석들도 여전히, 예, 누워있기 때문에, 예. 후바오, 아, 약간 움직이네요. 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쉬고 있는 것 같고, 예, 어쩔 수 없이, 예, 더 보고 싶지만 시간 제한이 있나요? 오늘 진성찬의 자연학습도시에 마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